금강경 공부하셔도 이렇게 좋은 건 줄 몰랐죠. 일체의 병을 치료하는 만병통치약이다.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는 만능열쇠다. 금강경은 영원한 행복을 보장하는 보증서다. 금강경 모두 지니고 다니십니까? 수지, 독송, 서사, 해설 가지고 다니라. 첫째, 종이로 된 책을 가지고 다니라는 뜻입니다. 수지, 가지고 다니라는 게 종이로 된 책을 가지고 다니라는 뜻이에요. 그건 뭐 괜히 차원 높게 그렇게 해석할 필요 없습니다. 눈에 보이고 지극히 손쉬운 책을 가지고 다니세요. 조그만 책 있지 않습니까? 큰 책도 있고 커봐야 뭐 얼마나 크겠어. 그러면 꼭 가지고 다니세요. 만병통치약인데, 만능열쇠인데, 요술방망인데 왜 그걸 안 가지고 다닙니까? 그리고 시간 나는데 읽으세요. 그리고 외우세요. 그리고 쓰세요. 써야 돼요. 자꾸 시간 나는 대로 한 자를 쓰든 두 자를 쓰든 자꾸 쓰세요. 그리고 이야기를 하세요. 아, 금강경에는 이와 같은 이야기가 담겨져 있다고. 누구에게 이야기해줘. 좋다는 자랑만이라도 해도 돼. 금강경 내용 모르겠거든. 아, 금강경이 그렇게 좋은 거란다. 만병통치약이다. 이거 못 외운 사람이 어딨어. 아, 금강경이 만병통치약이래요. 오늘 가서 들었는데. 그것만 소개해줘도 돼요. 그것도 서사 해설이야. 해설. 금강경 강의라고 그래. 훌륭한 강의지. 금강경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만능 열쇠래. 문제 해결 안 되거든. 금강경 보면 다 문제 해결된대. 아, 이야기만 해줘도 그건 훌륭한 설법이에요. 송광석까지 찾아올 줄 아는 사람이, 그 말을 전할 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세상에. 영원한 행복을 보장하는 보증서라고 했으니, 뭐 더 말할 것 없죠. 이건 부처님이 하신 말씀인데, 내가 현대적으로, 요즘 우리들의 그 익숙한 언어로 다시 바꿔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은 것이 금강경이에요. 세상 우리가 금강경에 대해서 관심을 깊이 가져야 됩니다. 오늘 저보고는 이제 마지막 분 32분을 마지막 하면서 총 정리를 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32분은 중요한 말이 많이 있지만은 특히 응화비진부이라고 해서 부처님의 응신, 화신 이것은 진짜가 아니다 그런 말을 이제 한 내용인데, 우리는 부처님을 좋아해서 이렇게 형상을 해서 모십니다. 이게 응화신이에요. 부처님이 살아계실 때 그 모습도 역시 응화신입니다. 그것까지도 살아계실 때, 이건 뭐 불상이니까 가짜라고 합시다. 그런데 살아계실 때 그것도 아니다. 그것도 가짜다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시침 잘 됩니까? 당신이 펄펄 살아계시면서 금강경을 설하실 때는 젊을 때예요. 건강하시고 젊을 때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거 가짜야 라고 딱 시침 떼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32분의 교훈입니다. 응화비진부입니다. 응화비진부의 금강경 네 가지 사구계 중에 또 하나의 사구계가 거기에 이제 마지막에 있어요. 일체유의법, 여몽환포령, 여로여기여전, 응답여시관. 이게 이제 금강경의 네 가지 사구계가, 처음에는 범소위상, 계시여망, 약견재상, 비상, 직견열. 잘 아시죠? 그 다음에 이제 불응주색생심, 불응주성향, 미촉법생심, 응구소주, 이생심. 육조 스님이 그 한 구절 듣고는 그만, 영원한
망우장사꾼으로부터 벗어나서 황금을 짊어지고 돌아가신 분이 됐잖아요. 금강경은 한 구절만 잘 알아들으면 억만장자로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래 억만장자인데 몰라가지고 거지로 살아요. 그러니까 이 금강경 잘 알면은 우리는 거지가 아니라 아 본래로 억만장자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도리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그야말로 나무를 벗어버리고 황금을 한짐 짊어지는 그런 격이 돼요. 그 다음 이제 제3사국에는 약이 새겨나 이염성과 시인행 사도 불능견례를 부처님은 설법이 장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이 이염성과 음성 내가 설법한 그 음성으로서 나라고 본다면 이 사람은 사도를 행하는 것이다. 미신과 미신을 묻는 것이다. 결코 열애를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 또한 뭡니까? 뭐라고? 시침때기. 당신이 설법하시면서 내 설법 소리로 나라고 생각하지 마라. 범소유상 계시 허망이다 하면서 앞에서 이제 했으니까 모양은 다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모양에 속지 마.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것이 이제 뭐 그것만으로도 모양이 안 속고 형상이 끄달리지 않는 이것만으로도 그야말로 우리는 그동안 온갖 먹구름이 환하게 벗어져 버린 그런 그 상황이 됩니다. 제대로만 되면은. 근데 요컨대 이제 부처님은 이제 그렇게 여기도 이제 금강경의 시종일관 이야기 해놔서 우리의 상병을 치료하는 데까지는 좋은데 그 다음에 약간의 문제가 따르는 것이 그러면 우리가 부처님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역사적인 부처님은 삼천년에 이미 돌아가셨고 법당에 모셔놓은 부처님은 등산불이라서 추운 줄도 모르고 더운 줄도 모르고 법당을 나갈 때는 문 꼭꼭 잠가놓고 그게 진짜 부처님이 계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문을 잠가놓고 나가겠어요? 그런데 도대체 우리가 정말 의지해야 할 이것이다라고 할 그런 그 부처님은 과연 무엇일까? 물론 등산불도 방편으로 참 좋습니다. 방편으로 참 좋아요. 사진도 좋고 부처불자도 좋고 그래요. 그렇지만은 정말 우리가 마음속에 제대로 간직해야 할 진정한 부처님 이렇게 보고 듣고 이렇게 말을 하고 부르면은 대답할 줄 알고 추면 추운 줄 알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이 사실이에요. 내가 왜 사실이라고 하는가? 그것은 움직였을 때만이 작용을 했을 때만이 그게 감지가 돼. 작용 안 하면 감지가 안 돼. 그래서 말하고 보고 듣고 춥고 더운 것을 알고 하는 이 사실 작용할 때 감지가 되니까 물론 작용 안 해도 있어. 작용 안 해도 엄연히 존재하는 것이지만은 작용할 때 감지가 되니까 작용할 때 알아듣겠시오. 이것이 정말 훌륭한 부처님이에요. 정말 만과에 변치 않는 불생불멸의 부처님입니다. 법당에 있는 부처님은요, 결코 춥고 더운 거 모릅니다. 울 줄도 모르고 더 이상 웃을 줄도 모릅니다. 우리는 마음에 드는 소리 참, 마음에 개합하는 소리 하면 참 고개 끄덕거릴 줄 알아. 무릎 칠 줄 알아. 또 마음에 안 드는 소리 하면 표현을 안 해도 속에서 아유 저건 아닌데 저건 아닌데 그렇게 부정을 합니다. 부정할 줄도 알아요. 이보다 더 위대한 부처님이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 위대한 부처님이 없습니다. 이 사실, 이 사실이 진정한 부처님이에요. 그것이 들어서 모든 것을 다 안다. 그런데 그 사실이 위대한 것이면 틀림없는데, 금강경에 의하면은 상병이라고 하는 것에 가려가지고 그것이 제대로 드러나지가 않고 자기 노릇을 제대로 못한다 이런 것입니다. 그것이 제대로 자기 노릇을 하려면은 금강경에 의해서 상병이 다 떨어져 나야 된다. 모처럼 제가 송황사에 왔습니다. 저는 송황사하고는 깊은 인연이 있습니다. 1969년에 조계총림을 개설할 때 심부름 한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왔다 갔다 하다가 그 다음에 1970년 가을에 방부를 비로소 드려가지고 그때 이제 3년 결사가 이제 막 시작이 돼서 설국 전에는 그 수선사는 3년 결사 대중들이 살았고 저는 이제 늦게 와가지고 문수전에서 살았어요. 지금 국제선으로 있는 그때 문수전에 한 몇 명이 그냥 아주 가볍게 정진하면서 그래 살았는데 그때 내가 이제 관음전 부전을 맡아 했습니다. 문수전 가깝기 때문에 문수전에 사는 수자들이 이제 관음전을 관리를 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관음전에서 매일 뭐 수자식으로 그저 크게 염불도 안 하고 죽비 3배 정도로 아침 저녁 예불 하고 마주 올리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일어나서 3시가 돼서 일어나 보니까 아주 캄캄해 구름이 콱 꼈었어. 달도 없는 때였던가 봐요. 그런데 늘 익숙한 동작이고 익숙한 곳이니까 그저 눈을 감고 수각에 나가고 뒤에 조그만 수각이 있었거든요. 수각에 나가는 것이 훨씬 쉽겠더라고. 그 어쨌든 더듬더듬해서 수각에 나가서 세수를 하고 가서 장삼을 입고 그 옆에 또 쪽문이 있었는데 오늘 보니까 쪽문이 없어. 그 쪽문을 열고 나가면 막 바로 관음전이야. 그리고 관음전에서 연문으로 오늘 또 그 맨 처음에 제가 관음전하고 인연이 깊어서 관음전을 먼저 참배를 했는데 그 연문도 탁 이렇게 열고 그때 내가 열던 그 동작 그대로 쳐 이렇게 열어봤습니다. 딱 이렇게 열고 몸을 신을 딱 벗고 올라서서 몸을 몇 각도로 딱 이렇게 틀면은 탁자 쪽으로 향하게 돼 있어요. 그 탁자 쪽을 딱 향해가지고 아무리 캄캄해도 뭐 눈 어두운 눈 감는 게 차라리 나을 정도로 그렇게 어두운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향을 딱 틀어가지고 그냥 몇 걸음 익숙하니까 본능적으로 몇 걸음 딱 걸어가서 팔을 딱 뻗으면 탁자가 맞히고 탁자에서 한 두 번만 왔다 갔다 하면 성향등이 딱 손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불을 이제 탁 켰어요. 성향을 딱 잡고 불을 탁 이렇게 켜서 촛불에 이렇게 딱 대는 순간 문득 한 소식을 했어요. 그렇게 칠흑같이 캄캄하던 그 법당 안의 어둠이 도대체 어디로 갔는가? 어둠은 과연 있는 것인가? 우리가 번뇌 망상이라고 하는 그 마음의 어둠은 과연 있는 것인가? 내가 들을 때 문도 분명히 닫았어. 그리고 문틈이 전혀 없어. 문을 열어놨다 손치더라도 어둠이 줄 서서 나가려면 한참 걸렸을 거야. 문을 전혀 열어놓은 적도 없고 문틈도 없어. 그런데 순식간에 불을 켜는 그 순간에 어둠은 다 사라졌다. 그대로 밝음이 불을 켜니까 밝아졌고 법당이라고 하는 관음전 법당이라고 하는 그 공간은 어둡든 밝든 그대로 법당이야. 그 공간은 그대로 법당이야 그냥. 어둡다고 법당이 아니고 밝다고 법당이 아니고 아니야. 우리 인간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부처다. 악한 일을 하면 부처가 아니다. 마음이 밝아야 지혜로워야 부처다. 번뇌 망상이 불을 물 끌고는 부처가 아니다. 아닙니다. 그거는 방편불교예요.
번뇌가 끓든 어리석든 지혜롭든 마음 환하게 받든 아무 관계없이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 그 마음이야. 법당은 어둡든 밝든 아무 관계없이 그대로 그 가치, 그 소중함 그대로 관음전 법당이더라고요. 어둡고 밝은 게 아무 상관없어. 여러분들이 불교를 안다, 불교를 모른다, 지혜롭다, 지혜롭지 않다에 전혀 관계없습니다. 이렇게 보고 듣고 할 줄 아는 것, 나쁜 일도 할 줄 아는 그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육조스님은 불사, 선, 불사 하라 그랬죠. 선인이 악인이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저기 도덕 선생이 더 잘하고 유치원 선생님이 더 잘하고 이웃집 노인이 더 잘하고 그런 이야기 하자고 부처님이 6년 고행하는 분이 아니에요. 불교가 그런 불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선인이 악인이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물론 그것도 구원선증학의 가르침은 우리 생활에 있어서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긴 해요. 그러나 보다 더 다른 차원의 어떤 그 안목은 바로 그런 인간의 지극히 고귀한 본래의 그 가치에 부처님의 눈을 뜬 것이고 그 가치를 우리에게 부각시켜 준 것입니다. 부처님이 깨달으시고 처음 설하신 것이 환경이라고 그러는데 환경의 귀중한 구절이 그거예요. 이야 신기하고 신기하여라. 나는 태자의 출신으로 또 6년 고행을 했고 그리고 보리수화에서 성도를 해서 이렇게 부처가 됐건만은 그런데 저 사람들은 어떤가 하고 자세히 살펴보니까 아니야. 자기하고 똑같이 자기는 그런 큰 희생과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하고 전혀 차이가 없어. 똑같이 열애의 지혜와 덕상을 갖추고 있더라. 그러니까 한편 참 억울하죠. 자기 고생하고 투자한 게 너무 억울해. 그러면서도 너무 신기한 거야. 그래서 기재라 참 신기하고 신기하다. 이렇게 부처님이 탄복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뭐 이쁘고 착한 일을 하고 지혜로워서 열애의 지혜와 덕상을 갖추고 있구나 하지를 한 것이 아니에요. 사람 그대로예요. 사람 그대로. 그가 어떤 삶을 살든 직업이 무엇이든 그대로가 부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열반경에서도 광역도아라는 소잡는 백정이 어느 순간 인간의 지고지순한 본래의 가치에 눈을 뜨고는 칼을 탁 집어던지면서 나도 부처다. 나도 부처다 말이야. 나도 천불의 일수다 해가지고 아주 유명한 대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선사들이 그 말을 얼마나 높이 찬양하고 많이 인용하는지 모른다. 어록마다 그것이 안 나오는 대목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나옵니다. 그 사람이 언제 억장록에서 부처라고 했어요? 무슨 참회해서 부처라고 했습니까? 참회할 줄 알고 선한 일 할 줄도 알고 악한 일도 할 줄 알고 숨을 들어마실 줄도 알고 내쉴 줄도 아는 그 사실, 그 능력이 부처라는 사실이죠. 거기에 눈을 뜨면은 아무리 악한 일 하라 해도 안 해. 악한 일 하라 해도 안 한다고요. 어리석으라 해도 어리석어지지가 않아요. 근데 요는 그 사실에 눈 뜬 일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관음전은 캄캄하든 밝든 아무 관계없이 관음전 법당으로서 그 가치와 그 소중함을 가지고 있듯이 우리도 그 사람이 번뇌 망상과 온갖 나쁜 버릇, 나쁜 업장을 가지고 있든 그렇지 않든 관계없이 그대로 소중한 지극히 고귀한 부처님의 생명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 여기에 우리는 귀해야 되고 여기에 눈을 떠야 되고 여기에 눈을 뜨면은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 자기 어부리니 뭐 자등명 법등명이니 그런 그 사상을 뒷받침하는 그런 그 가르침은 무수히 많습니다. 참다운 종교, 훌륭한 종교와 그렇지 못한 종교,
또 참다운 성인과 그렇지 못한 성인의 차이는 무엇인가 하면은 모든 존재의 실상을 제대로 꿰뚫어 보았느냐 못 보았느냐 하는 것으로서 판단합니다. 모든 존재는 그만두고 사람의 진정한 가치를 제대로 보았느냐 못 보았느냐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부처님은 환경에서도 이야기했듯이 그리고 다른 모든 경전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인간의 지극히 고귀한 그 가치를 가지고 인간의 본래의 모습이라고 설파하신 것입니다. 어느 종교처럼 인간이 하나님의 종이다 라고 해가지고 사고 팔고 돈으로 사고 팔고 하는 그렇게 보지를 않았어요. 그렇게 보면 그건 잘못 본 거죠. 사람을 잘못 본 거죠. 사람을 잘못 봤다는 건 성인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올바른 종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인간에 대한 실상을 제대로 꿰뚫어 보고 그것을 제대로 사람들에게 가르쳤느냐 못 가르쳤느냐 이것을 가지고 훌륭한 성인이냐 그렇지 못한 성인이냐를 판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꼭 불자들은 아셔야 돼요. 그냥 어렴하게 뭐 종교는 비슷비슷하고 뭐 심지어 똑같다라고 하는 말까지 그렇게 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결코 부처님은 그렇게 어려움하게 판단해 가지고 가치 없는 사람은 무슨 뭐 인간도 아니고 몇 프로치 안 되는 그런 존재로 생각해서 저 흑인들 싣고 가다가 그냥 바다에 던져버리고 돈 될 만한 것만 싣고 가서 저기 아메리카에 가서 팔고 그런 가르침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이제서 오늘날 어떻습니까? 정말 그렇게 돈으로 팔고 사고 했던 그 아프리카 흑인이 최강대국의 일인자가 됐지 않습니까? 부처님의 인간의 존귀함을 일찍이 깨달으시고 사선계급을 타파하신 그 아주 정말 밝고 밝은 그런 그 지혜의 안목에 의해서 비로소 하나씩 하나씩 그것이 이제 증명되어 가는 것입니다. 불교는 그렇게 시시한 종교가 아니에요. 인간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모든 존재의 실상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꿰뚫어 보신 분입니다. 오랜만에 조계총님 여기에 와서 옛날에 관음전에서 내가 한 소식 한 이야기도 하고 한 소식 했다는데 뭐 크게 허물 잡을 거 없죠. 이 한 소식이라고 하는 말은 두 소식도 있고 세 소식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새겨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이야기도 하고 또 거기에는 정말 나의 불교에 대한 내 나름의 어떤 그 확신을 심어준 그런 계기가 되기도 했고 지금까지 그 어떤 확신에 전혀 변함이 없고 더욱더 거기에 대한 그런 그 확신이 오히려 더 분명해지는 그런 입장인지 결코 조금 더 바뀌어지거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금강경 해안날 오랜만에 송황사에 가는데 무엇을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드릴까 하고 부랴부랴 책을 한 권 만들어서 당신은 부처님이라고 하는 책을 여러분들에게 선물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제목만 봐도 좋잖아요. 당신은 부처님. 거짓말이라도 당신은 부처님 하는 대로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결코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대로. 현재 이대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든 어떻게 살든 현재 이대로 조금도 손색없는 부처입니다. 꼭 가서
이곳에서 그리고 또 이러한 마음은 오늘의 우리가 실천 생활에 있어서 정말 우리 불교에서는 자비심이다 이런 말을 하는데 누구나 후회 없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것들을 사랑하면서 살아온 인생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후회 없는 인생. 그 내가 부처님을 하든지 뭘 하든지 그 다음에는 어떻게 그것을 행동으로 옮길 것인가. 정말 후회 없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데 후회 없는 인생은요 참 보다 더 많은 것들을 사랑하면서 사는 그 삶이 후회 없는 인생입니다. 첫째, 자신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내 집을 사랑하고 집이 아무리 좁든 아무리 뭐 가구가 낡았든 어쨌든 뭐 수돗물이 고장이 났든 어쨌든 그건 내 거예요. 그대로 사랑하세요. 그리고 송광사에 오셔서 이렇게 송광사를 사랑하고 조계사는 사랑하고 송광사는 정말 유서 깊은 사찰입니다. 16국사가 배출된 그런 그 사찰 아닙니까? 그분들의 역사 하나하나를 다 사랑하고 돌멩이 하나하나 도량에 돌멩이 하나하나 저 뒷산에 나무 한 그루 한 그루까지도 다 그윽한 사랑의 눈길로 보시고 얼마나 좋은 도량입니까? 스님들을 파괴 걸어가는 모습들 얼마나 환희심이 납니까? 그 환희심이니 자비심이니 이 모든 것을 알아듣기 쉽게 내가 사랑이라고 하는 한낱말로 압축을 했습니다만은 저는 저 밑에 매표소에서부터 여기 저까지 올라오는 그 습길 참 사랑합니다. 내가 여기 살 때 1970년에 정말 내 혼자 외롭게 많이 걸은 그 길이에요. 화두가 앉았다 화두가 안 되면 막 그 길만 나가는 거예요. 가서 저기 그 여관 거리까지 갔다가 그냥 걸어 올라오고 했는데 그때는 한번 왕국 하는데 관광객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1970년에. 그러니까 38년 전이니까 뭐 한 사람도 못 봤어요. 그러면서 얼마나 사랑의 눈길을 그 숲에다 쏟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내려가시면서 그 숲길 또 여기에 송광사의 그 풍경이 얼마나 좋습니까? 비가 오면 그 폭포하며 물이 쏟아지는 그 모습들 하며 또 물소리들 정말 아주 좋습니까? 스님들이 예급하게 수행하는 그 모습들 하나하나 아주 환희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송광사를 아껴주시고 그리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송광사에 출입하시고 그것이 가서 가족들에게 또 가정에 그리고 집에 모두 그리고 이웃에게까지 사랑이 넘쳐나는 그런 그 불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공한 인생은 참으로 후회 없는 인생은 보다 더 많은 것들을 사랑하면서 살아온 인생이다. 사랑은 남은 하나 눈이라도 마주쳐야지. 눈이라도 마주쳐야지. 그렇습니다. 스님들 모습 거동 하나하나 살펴보시고 그 돌길, 숲길, 저 정각들 하나하나 그윽한 눈빛으로 감상하시고 이렇게 눈이 마주칠 때 거기서 사랑이 샘솟는 거예요. 사랑해봐서 다 알잖아요. 오랜만에 송광사에 와서 이렇게 마음이 푸근하고 많은 신도님들 또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도반 스님들, 또 주지 스님, 또 광장 스님 건강하신 모습 보니까 정말 돌아가고 싶지 않은 그런 그 사랑의 마음이 저도 납니다. 그래서 중원 부원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슴에 와닿는 주옥 같은 훌륭한 말씀을 해주신 법사 선생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